멍 뚫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다섯 가지. 최근에 힘든 일을 겪으신 분, 이사를 가시는 분,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50세부터 운이 트일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미응을 깨닫는 나이 지천명. 50세는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전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50세 전후로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인생이 술술 풀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년의 운이 터지기 전에 경험하는 변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을 맞는다. 모든 사람은 주기적으로 운이 바뀝니다. 초년에 불행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불행하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을 하는데요. 명리학에서는 이 주기를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10년마다 대운을 맞게 되는데요. 동이 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운의 기운을 맞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바로 밑바닥을 치는 것이지요. 죽어라 노력해도 안 풀리고 인생의 바닥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이 확 바뀝니다. 모든 불행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해도 술술 풀리는 행운이 찾아오거든요. 이것은 운이 좋은 뜻도 있지만요, 전화위복이라고 큰 일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바뀌는 탓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 갑부 중에서 빚을 크게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하는 지경까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굳게 다잡고 본인의 능력을 머리끝까지 발휘하죠. 다시 말해 바닥을 치면 역설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최근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만 돌파한다면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을 본인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환경이 바뀐다. 집에 계속 문을 닫아두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계속 갇혀 있으니 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운을 맞는다는 것은 환기를 하는 겁니다. 창문과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운이 트이기 직전에는요, 사는 곳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사를 했던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든 환경이 바뀌면 운이 트이는 징조라고 봅니다. 꼭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 큰 가구를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것 또한 운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직장이 바뀌는 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인데요.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생전 만날 일이 없던 사람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반대로 나에게 쓸모없던 인연과 헤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좋은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를 약올리면서 남편 자랑하고 자식들 축의금만 걷어가는 사람들, 인연이 끊기면 고맙다고 하시면 됩니다. 괜히 만나서 돈만 쓰게 되는 만남은 사라지고 의미 있는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될 테니까요. 이렇듯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뀌면요, 내가 갖고 있던 흉한 기운은 밖으로 빠지고 새
새로운 기란 기운이 나에게 불어온다고 봅니다. 세 번째,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20대, 30대에게는요, 인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러나 50살쯤 되면은요, 인복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좋고 나쁨을 구분할 줄 알게 되거든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기니 인맥을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힘이 생기게 되면요, 인생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삶이 힘든 순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돈 때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람 때문인데요. 누군가와 대화해 보면서 이 인간이 나를 해야 할 사람인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모두 믿어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 하나가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충분히 내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까요. 만약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계신다면 앞으로 큰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내 삶을 살기 시작한다.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 아내로만 살아오신 분, 엄마로만 살아온 분이 계실 텐데요. 어느덧 자식들도 장성하고 여자로서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회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가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모임에 나가서 어쩌면 새로운 역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 학생, 파크골프 회원, 그것도 아니면 동네 모임에서 회장이 되실 수도 있지요. 예전이었다면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손길이 필요해서 정작 나를 위한 삶을 즐기지 못했을 텐데요. 일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가족들도 나를 덜 찾게 됩니다. 그럴수록 나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시간을 써도 나에게 쓰고 돈을 써도 나에게 씁니다. 남편 입에 넣어주기 바쁘던 고기 한 점도 내가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나이 먹으니까 살만하더라. 늙을수록 인생이 풀리더라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부지런하고 추진력이 생긴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오늘부터 살을 빼겠다, 이제는 인생을 즐겁게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새해를 맞는 것도 아닌데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어진다면요, 당장이라도 운이 뚫릴 조짐입니다. 원래 운동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이 청소도 하고 싶고, 남한테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봉사활동을 나가고, 갑자기 추진력이 생겨서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살게 된다면요, 나 자신이 변화하니 내 주변을 아우르던 운기도 바뀌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운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데요. 상승세를 제대로 타시면요, 창업, 사업, 투자까지도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